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앤디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는 본사를 방문해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신장된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유권자 네트워크로 한인 사회의 현안을 워싱턴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는 뉴저지 3선 연방하원의원에서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을 워싱턴에서 직접 지켜본 소감을 밝히며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의 소수계인 한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시안이, 코리안이, 미국의 소수계가 큰 틀에서 잘 되려면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진짜 맑은 생각으로 출마 선언을 혼자서 결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야 내 삶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미디어가, 여론이,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앤디한테 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앤디의 선거를 보면은 일반 시민사회와 주류 매체들은 앤디를 엔돌스하고 앤디를 후원을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김동석 대표는 현재 기득권층인 인종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정치에서 한인들이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앤디 김 의원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불, 10불 이게 보내면은 앤디가 볼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냐 이거죠. 이런 힘입니다. 앤디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스몰머니에만 의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정치적 역량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앤디김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는 요일을 지금서부터 6월 경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인사회에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앤디 김 의원은 정치 활동 중 부정부패와 관련해 그 어느 후보보다도 청렴한 입장을 보이며 관권 선거를 펼치는 태미 머피 후보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즈 현 연방 상원 의원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는 앤디 김 의원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 한명한 명의 지지와 후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